오늘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타고 영종도에서 잠진도를 거쳐 무의도까지 다리로 연결되어 차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천의 섬 무의도 국사봉과 호력봉산 트레킹을 왔습니다. 무의도 트레킹 후 소무의도까지 둘러볼 예정입니다. 광명항 주차장에 주차 후 무의 1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큰무리 산천장까지 이동합니다. 무의도는요, 섬의 형태가 장군복을 입고 춤을 추는 것 같아 무의도라고 하였고요. 함께 있는 섬 중 큰 섬을 대무의도, 작은 섬을 소무의도라고 했답니다. 부근에 실미도, 소무의도, 해리도, 상엽도 등 부속 도서가 산재해 있으며 특히 실미도는 영화 실미도 촬영지에도 아주 유명하다네요. 아, 공기 끝내줍니다. 둘레길과 등산을 알리는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은 또 등산로를 따라서 우측으로 진행을 합니다. 소사나무 앞에 돌탑들 좀 쌓아놨네요. 돌탑에서 바로 좌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국사봉까지는 2.04km가 지금 남았습니다. 무의실제 전망대에서는요, 실내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물이 빠지면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 물이 빠졌거든요. 지금이 딱 기회네요. 또 갈림길에 나왔는데요. 저희들은 국사봉으로 올라갑니다. 좌우에는요, 멋진 소나무가 아주 가득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길이 멋지네요. 와, 진짜 쉬어갈 만한 또 쉼터로 나왔습니다. 아, 사랑나무나요? 서로 꼭 껴안고 있습니다. 섬에 섬을 왔는데 전혀 섬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가 않네요. 걷기 좋은 소나무 숲길을 걷다 보면요, 국사봉이 흔히 바라다 보이는 헬기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는요, 넓은 임도를 따라 내려가다가 등산로 입구를 만나면 국사봉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국사봉까지는요 360m 남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더 가파른 산길 좀 올라야 합니다. 이제 국사봉 정상 정말로 200m 남았습니다. 드라마 천국에서 세트장, 한악의 해수욕장, 저쪽에 선미도, 실미도 다 한눈에 지금 조망되고 있습니다. 국사봉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지점 내려오셔야 됩니다.
국서청사 있으니까요. 북쪽으로는 무이대교, 잠진도 출발점에 큰무리 선착장이 좀 보이고 있고요. 남서쪽은 한화기 해수욕장과 해상관광 탐방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정상에서요, 이제 국사봉에서 내려와 조금 전에 한화계 큰 길 방향으로 50m 지점으로 내려가셔서 다시 진행하셔야 됩니다. 국사봉 정상에서요, 다시 하사하셔가지고 무이 10 지점으로 내려오셔서요, 한화계 큰 길 지점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화계 해수욕장이 아주 이제 잘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현재 무이 9 지점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가야 할 호력 곡산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떻게 여기 올라오셨죠? 와, 저희도 내려가니까 간 게 없는데 상당히 힘든 코스인데 올라오기는 어마어마하네요. 여기를 어떻게 올라오셨을까 진짜. 어우, 이쪽은 계단도 아니고 아주 걷기 좋은 소나무 숲길입니다. 왔어요? 아, 반가워요. 무이도길은 등산로가 진짜 이쁘네요. 구름다리 입구에 있는 무인 판매소인데요, 오늘 카페 문을 닫았네요. 이 길을 구름다리를 건너면 호력 봉산로, 등산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구름다리를 건너오니까 무인 셀프 판매점이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오호, 호령 곡산 올라가는데 진짜 곡소리 나게 계단을 또 설치해 놨습니다. 이거 호령 곡산입니까? 호령 곡산입니까? 거기 나오네, 거기. 소무이도. 아, 다리하고 소무이도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무이호 지점이면서 전망대입니다. 이제 호력공사 정상에서요, 광명화 선착장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부부처럼 생겼는데요, 서로 기대고 있습니다. 무이 2번 지점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생꾸미 산책자 나타났는데요.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육지가 되어버린 무의도 섬의 형태가 장군복을 입고 춤을 추는 것 같아 무의도라는 국사봉과 호령 곡산 트레킹을 마치고요. 소무의도 인도교부터 시작하는 무의바다 누리길 소무의도는 다음 주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